수업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저보다는 훨씬 공부를 많이 했냐. 네. 마스크 쓰고 계시면서 쓰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5기라고 들었습니다. 유교대학. 사실 유교대학 1기생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2년간 다른 일로 휴가 못 하다가 또 학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홍군입니다. 이제 향수하고 유교대학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은 제가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이 광주에 알려진 것이 중국학교 광주는 계림동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진께서 거기다 보내셔가지고 모르고 이제 이 학교 모양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하다가 제 주위에 한국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전부 한국학을 다니는데 혼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니니까 대국놈 중국놈 놀려놓고 학교에 좀 싫은 거예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소수잖아요, 한국 학생이. 그러면 그게 더 힘든 상황이에요. 내외적으로 이제 우환을 받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기숙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숙을 하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니까 말을 빨리 더 배울 수 있었죠. 그러다가 6학년 정도 됐을 때 뭐 박정희 정권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한자 폐지 뭐 이렇게 한글 전용 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이제 아버지 말씀드렸어요. 한자도 폐지하는데 한국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한번 배운 것을 끝까지 배워야지. 폐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깊숙이 발언을 했죠. 또 그게 안 되다가 한 2주 뒤에 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너도 안다고 해서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자를 폐지하면 너에게는 좋다.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을 너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서운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병역법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성은 유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기다렸다 갔다 와서 대만으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중국 문화 또 대학원 과정에서는 경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뭐 사서삼경 뭐 이런 종류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1995년에 이제 호남대학교에 중국어 학과가 생겼습니다. 여기 뭐
보성 출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총장님이 이대순 총장님이었어요. 뭐 교육감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장관도 하셨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어디서부터 계속 중국 학교를 다니고 또 대만에서 이렇게 뭘 대학원 다닐 때는 자업을 가졌었는데 거기 이제 방송국에 있는 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중국어를 못 하시는데 일본 통이에요. 일본어를 잘 하세요. 일본의 뭐 의원연맹 있는 사람 통해서 대만의 의원들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중국어를 강의했다는데 어떠냐,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했더니 국립방송이고 국영방송이고 거기는 아주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 이렇게 하니까 호남대학 2인제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학과를 개설하면서 제가 학과를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다른 일로 해서 저기 퇴임을 하고 뭐 학교도 쉬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갑고요. JP 제가 맡은 것이 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들을 좀 말씀드리라는 건데요. 자료를 일단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원래 수요일 강의는 오늘 이렇게 권순렬 교수님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다음 수요일 때는 소책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는 교내에서 한국말을 쓰면은 뭐 벌을 받아요. 벌을 세. 흔들고 서 있어요. 한국 학생이 한국 사람이 중국어 한마디도 모르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벙어리처럼 사서 넣었으니까 이렇게 단속어는 주번 완장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 표현은 사작사작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발적인 추천해가지고 이런 학생도 있고 벌을 써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모르고 이제 한 번은 주번 완장이 없으면 놀이를 하면서 마음말도 하고 주번이 잡았어요.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1학년이 5학년이 이렇게 주번 완장 차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더 염려하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은 1학년이 버릇이 너무 없다. 한국 학생인지 모르고 그랬죠. 근데 옆에 친구가 개성말로 딱 첫 마디를 가르쳐줬어요. 중국어를 좀 배우셨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불감료 이 말인데 이것이 중국 발음으로는 우갈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하니까 우갈러 했더니 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뜻을 몰랐어요. 발음만 이제 들었을 때 그래서 그걸 수십 번 내리 암기를 했죠. 아, 이 말을 하면 주번이 방면을 하더라. 이 말을 처음 배웠어요. 이 말이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놀다가 주번이 잡기만 하면 내가 먼저 묻지도 못해 꼭 갈라오고 도망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어학이라는 게
커서 배우면 힘듭니다. 열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항상 가죠.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복잡합니다. 예라는 것이. 예사만 해도, 가가리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르니까, 남의 죄를 감나라, 배치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거를 좀 벗겠습니다. 있겠지만 제사상의 일렬에 제천렬에 대추, 밤, 감, 해 또는 뭐 배를 넣고 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추와 밤을 대부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별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러잖아요.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는 혼나죠. 예법을 어떻게 아느냐? 들어서 알 수도 있지만 식자층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이 뭐 주자 과외를 봤다 할지 뭘 봤다 할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 근거를 내고 자기가 우선권을 갖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조와 율 시와 이 혹시 왜 대추를 먼저 넣은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네, 말씀해 보시죠. 가져와서. 네. 다 가져와서. 그러면 가져와서 조화 무슨 관계요? 대추는 꽃이 핀 대로 다 열매를 내는 거죠. 아, 많이 열린다. 그럼 율은 뭐죠? 이거 인고. 네? 인고. 인고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분은 세계 그쪽의 학파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씨앗 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고랑의 상징이다. 그래서 뭘 하고, 뭐 밤을 하고, 밤은 이렇게 뭐 팔도설이 있고, 뭐, 그런 견강부회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추를 넣는 이유가 이렇게 뭐 많이 열린다도 좋고 다자선인데요. 이 조자가 글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예요. 빨리 이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혹시 우리 내가 하는
출가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들은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 딸, 며느리를 보신 분 있으시죠? 그러면 그 시아버지 되신 분은 숫자 받으시고 뭐 이렇게 밤이나 하자 드시고, 근데 그 뒤에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시어머니 되신 분이 아가야 받으라 하고 대추와 밤을 집어서 치마풍에, 그것도 떨칠까봐 옆에 또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가 치마풍에 펼쳐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에요. 여러 개를 들잖아요. 그 뭐냐, 한자의 특성상 이렇게 명사형의 외자인 것, 한 글자인 것은 사자를 붙입니다. 조자, 율자, 시자, 우리가 의자, 가자, 탁자 많이 하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에서 의자, 과자, 탁자 쓰죠. 우리는 대추 그러지, 저자죠. 이 조자와 이 조자가 음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영어로 해음이라고 해요. 해음. 해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뭘 놓을까? 조금은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을 놔보자. 대출을 놓으면 이 조자가 이 글자와 이를 조자와 해음이기 때문에 명사에는 잘 썼지만 이걸 갖다가 자녀로, 아들로 봤을 때 자녀를 일찍 두어라 결혼해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뜻글자에서는 그게 재미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재미예요. 의미 없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율은 뭐냐? 우리 의무로 율인데 중국의 의무는 리로 나요. 리. 리. 리가 이 리하고 음이 같아요. 그래서 율자 현재 리자 리즈 자녀를 낳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키우지 말고 입신양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라. 이 가문을 빛나게 하게끔 며느리한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는 그 막 결혼을 했는데 지금이야 조금 낫지만 예전에는 수줍어 하잖아요. 막 결혼을 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많고 절도 수십 번 해야 되고 힘든데, 근데 이 의미가 시어머니는 대초와 밤을 던져요. 그러면 그 뜻이 결혼했으니까 일찍 자녀를 모아라. 자녀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며느리는 받아요. 받는 것은 결국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무언의 약속이죠. 근데 이제 혹시 며느리를 보실 분이 계시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 대추와 밤을 받았으니까 뭐 행여나 자식 안 낳고 늦게 낳고 할 생각 말아라. 이게 이를 줬자 아를 사 대추 받았지 않느냐. 신의가 중요한 것이다 하고 한수 하시면은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놓고 뭐 시기는 또 어떤 의미를 두느냐. 감나무예요. 전에 시골집, 지금도 시골집에 가면 정석으로 보면 내가 마루에 앉아서
계문을 바라보면 말을 앉아볼 때 오른쪽. 오른쪽. 좌우 이게 아주 큽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이 항상 더 우선이에요. 왼쪽은 그 밑에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좌석 배치를 하면 원탁이에요. 그럼 어디가 상석일까요? 방탁이면 방으로 분석하면 아랫목이 상석이겠죠. 근데 원탁에 의해서는 오히려 대한 손님을 모셔야 되지 상석이 어디지?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있어요. 객, 위, 시, 상. 손님의 자리는 상석이에요. 상을 나다 위쪽으로 위로 보셔야 된다. 어디서 보셔야 된다. 이게 상이 우의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인의 오른쪽에 모신 것이 상석이에요. 내가 오른쪽을 초대한다. 훈련 대표가 학장님을 모신다. 학장님 어디다 모셨어? 이게 상석이지. 학장님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모시는 분의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하는데 다음 나무가 마루에서 앉아서 이렇게 대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위치가 맞아요. 네. 이 감은 몇해 해면을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전에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로 생각해보면 감은 무한정 베풀죠. 감독부터 감독 엮어서 목걸이도 만들고 또 아직 덜 익은 감 그리고 우려서도 먹고 나중에 감 알을 잘라보면 많이 싹하네요. 그게 이제 먹감이라고 먹감나무. 이게 이제 목공들이 목소리 재료로 말했어요. 단단하죠. 그러면 이걸 잘 모아가지고 딸을 시집부릴 때 경대 테두리를 만드는데 먹감나무를 해가지고 지금이야 걸핏하고 친정에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전에는 시집 가면은 뭐 내년만에 올 수도 있고 평생은 못 올 수도 있고 또 본인 돌아가셔서는 올까 말까 그런 상황이에요. 한 3, 40년만 해도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를 가고 가고자 하면은 어르신들이 보름이나 새들은 가거라 보름 내에는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집이 있어야 되지. 너는 출가 여행 여기 와서 이 집안에 와서 있는데 그걸 친정에 갈 수 있겠냐. 근데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러면 이전이라고 어떤 시설이 없었겠어요? 뭐 공간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층층시야 많죠. 뭐 해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 지금은 뭐 세탁기도 하지만 이제는 막 병목해가지고 빨아서 뭘 바쁘고 배틀에도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생각나면 울죠. 그렇다고 내가 어디서 펑펑 울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경대를 가서 내가 보고 싶으면 앉아갈 때마다 이 먹감나무를 쓰다듬고 엄마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혼수로 보냈어요. 시.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은덕 이걸 만약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시 이는 이어고 행운이라 어떤 재물을 했을 때 그걸 집안을 잘 다스리고 금전을 잘 벌리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써 왔다. 이제 다른 것을 믿으신 분들은 양해 주셔야 되고 오늘 유교대학에서 김원풍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왜? 이렇게 써 왔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에서 보면은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청렴하기가 유명한 사람. 일화도 많고 어렸을 때 아주 청명해가지고 친구가 수리닭에다가 방화수 큰 항아리 통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른 애가 뛰는 이제 엄마야 하고 집에 나왔고 엄마 뭐 이렇게 친구 물에 빠졌어요 하고 꺼진데 엄마가 얼른 돌을 집어하고 항아리를 끼거든요. 그래갖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친구가 살았죠. 그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조율시의를 언급을 했어요. 여러가지 과일이 있는데 이분이 그 친 아들이 없어요. 양자인 아들이 이름이 강인데 사마 강이죠. 이 강한테 뭐 가옹처럼 훈시를 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송나라 때 굉장히 남송 그 시절인데 번성을 했어요. 북쪽에 뭐 성화족, 여족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위가 되어서 사람들이 사치 풍조 굉장히 많았어요. 사치를 하죠. 그러면 보통 그냥 도자기 그릇을 쓰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거기에 뭐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저기 서역에서 들여온 이렇게 무늬가 좋은 그릇을 쓰고 또 뭐 카펫을 깔고 근데 손님 대접을 가면 한 3개월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금금전략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 아들한테 내용에 과일은 여러 가지 많지만 조용시 이런 정도는 되고 이런 정도는 되고 네. 그러면 송나라 이후에 사마왕에 의해서 주장 이래요. 주장이 한국에 전해되면서 이런 일화가 전해졌을 거예요. 아 조상을 보신 훈수하게 했지만 항상 금금전략이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맞춰서 해보자 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예를
풀어야 하면서 일자는 자 지금 해외자를 얘기했죠. 우리 발음으로는 예고 비고 그러죠. 근데 이는 미야라고 했어요. 이. 그럼 이거는 뜻은 신발의 뜻이에요. 사람이 발, 사람의 발이 신발에 의존한다. 의존한다. 얘는 니다. 얘는 니다. 발에 신발을 안 신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렇게 밖에 나가면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글자도 니다라고 해놓고 이 뜻은 소위 사신치복야라고 자, 신을 모신다. 뒤에 나중에 제사 얘기를 하겠지만 불과 2500년 전 굉장히 멀죠. 이 시대를 보면 신이라는 거, 허신이라는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신에게 빌어서 내게 복이 오도록 하자. 아, 지금도 아마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누구를 통해서 집안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요. 아, 쓸데없는 짓 마라. 그래 놓고 생각해보면 괜히 그 따라서 안 하면 뭔가 이게 찜찜하고 걸린다. 뭐 길이를 택해라 라고 했는데 아 그냥 쓰는 게 법이지. 내가 생각하면 길이 길이를 생각하고 가면 어디는요? 태길 가서 길이를 생각하고 가면요? 뭐 하시려고요? 결혼한다 그러면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아주 잘 알아요. 토요일 날 결혼하는 것과 평일 날 결혼하는 것과 축의금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을 모시는데 그 신이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산신부터 목신, 수신, 뭐 우신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그런데 공자의 시대에 해서 조금은 인간 중심으로 자리를 바꾼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어떤 법을 내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저기 지금도 인가 오래돼 뭐 좋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복은 꼭 재물이고 재물은 안정적인 사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종이에 이 복자를 이렇게 엮고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잘하는 사람. 진짜 그 글씨가 거꾸로 붙여졌다 어떻게 붙이라고. 갑자기 그냥 지혜를 웃고 말아요. 거꾸로 붙여야지 복이 온다고. 저런 것도 다 있네. 좋은 사람 다 이상해.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거꾸로는 도예요. 거꾸로 도를 알죠. 근데 이것이 이를 도하고 의미 같잖아요. 이 거꾸로 오시면 복이 도다 하다 온다는 뜻이죠. 거꾸로 붙이면 복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 신는 신발인데 단옥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는 족지소의야 발이 거기에 의존한 것이다. 신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화생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모두 다 리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예자의 뜻은 송이 사신치복, 신을 모셔가지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복지를 달성하다. 그래서 시자, 자, 종시, 종품. 그 단옥재가 또 주로 하면서 품자는 제사를 올릴 때, 제례를 올릴 때 쓰는 용기, 기물. 그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올리는 그런 그릇을 통이라고 했다. 자, 옛자의 그 의미와 범주가 한 글자에 다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뜻이자 곧 적음 두 가지겠죠. 자, 우리가 헤엄을 하면서 의문을 보였는데요. 네. 허신이가 내가 혹시 원서를 못 보신 분이 있어서 네, 이런 책인데요. 이런 책이 허신이가 쓴 2000년에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을 지금도 공부를 해요. 이런 책을. 그러면 옛날부터 한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549수를 분류를 해가지고 한자를 좀 체계화되고 정리해요. 그러면 그게 9천 몇 자에다가 수순 같은데 글씨가 다른가까지 합치면 만 글자가 넘습니다. 2000년 전에 한자에 수록된 거 최초의 자전이라고 보면 한자에 2000자가 넘어요. 아직 만자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제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문서를 보면 뭐뭐절 그래서 이 글자를 뭔 글자야? 이전에는 선생님 따라서 지금으로 해서 동력동 동력동 동동 따로 있죠. 근데 혼자서 공부를 하려면 이 글자를 문서를 보고 어떻게 읽는다를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 격자가 써져 있고 여기가 독풍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위에 글자는
지금으로 오면 성모 문모 그죠? 앞에는 초성을 따고 뒤에는 동성을 따면은 이렇게 되겠죠. 뒤끝에다가 홍에 히읗에 보면 동자래요. 아, 이게 동자구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1920년대까지 20년까지 계속해서 그 20년 동안 글자를 이렇게 배웠어요. 따라서 배우거나 문서를 보고 이거 어떻게 읽고 보니까 각기 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해갖고 뭐 이렇게 이전에 창제 당시에 봐도 그게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2000년도를 이렇게 반절 이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 1918년도 근거에 뭐가 나왔냐? 중국어를 나와. 그러면 우리가 동료 동자를 했으니까 이 글자를 해가지고 옆에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그 글자예요. 이게 음이 다르겠어요. 떠에다 우에다 엉에다 하니까 이렇게 발음을 한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그거 되면서 1949년 이후로 그러니까 50년대겠죠. 다시 이것을 폐지하고 소위 말하는 뭐 한어병음이라는 걸 병음 그래서 로마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동자 동자로 하면은 떠에다 엉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외국 학생이 저렇게 하면 배우기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음을 이렇게 맞추는 건데 확실히 중국의 한자를 그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쓰여 있게 만들어서 글씨 문자 이걸 확실히 많이들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절 반대를 해갖고 음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음운하기도 음운적으로 의의는 꽃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청나라 이전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소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학. 소학은 대학하고 반대 개념이요. 대학은 좀 심오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 소학은 기초 학문을 배우는데 어린 아이가 봉공 선습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와서 통문선수 이런 거는 소학 외에요. 송나라 때 영향을 받아서 주자가 자기 제자랑 해가지고 이 소학이라는 것을 편찬해요. 소학이라는 것을 편찬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청소하고
이렇게 물 뿌리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진태 이런 것도 전부 수학으로 집어넣었어요. 소위 글자를 가르치면서 예절을 가르치는 거죠. 예절을. 자, 그러면 서당에를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예절이 발라졌어요. 발라졌어요. 그건 뭐냐? 이런 형식으로 혼장 선생님이 머리에서 부모에 대해 얘기해가지고 쭉 그러면 이 하늘 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이해를 안 돼? 모르지만 사 고대 사회에서 최소한 한나라 이후로 예, 문왕이 스승을 그냥 자기 나를 가르친 스승이거나 이렇게 향교처럼 공자를 모신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하면은 문왕과 문왕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분면 말이야. 자, 그러면 항상 군왕은 좌북 북에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군왕이 앉아 있으면 내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예를 갖춰야 되는데 북쪽을 향해서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스승의 위치를 올려주죠. 왜? 스승의 위치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스승이 바로 공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올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예자를 이제 재정 위치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신성의례와 세성의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제대로 일치하는 시대에는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사물에 대한 인지가 달라져요. 인식이 변하고, 그래서 이것을 군신, 상하 간의 계층 관계, 그리고 부족 상하 간의 인권 관계, 이것은 일상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신성의례와 세성의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전해드리는 삼례, 주례와 의례 얘기. 어디로 경험하고 예하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나도 출발이 단순합니다. 오경을 시서예역 추측. 예, 오경을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얘가 바로 의례, 의례, 예의기로 나와있죠. 자, 그러면
3, 4, 5, 6, 7개가 돼요. 그런데 춘추가 이거는 경입니다. 춘추 이거에서는 너무 어려워. 역사를 다루는 것인데 잘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책이 나와요. 전이 나와요. 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이 전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좌전이라고 하네. 춘추 좌전 좌씨라는 사람이 했어요. 또 공양전, 그 다음에 공양전 이렇게 해서 이 전이 전부 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것을 또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 나중에 이제 종나라에 가서 이제 교육용으로, 교재용으로 쓰면서 얘기에 나와 있는 뭐 대학, 중용, 이전에는 이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냥 얘기로 했는데 이것을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의 경으로 만든 거죠. 논어맹자까지 해서 그리고 13경 거기에 이제 하나의 글자를 보는, 그래갖고 이아를 지겠습니다. 이아. 이것도 하나예요.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죠. 네. 근데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지금은 서안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비림이 있습니다. 비림. 중국의 전역에 유명한 비리성만 다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근데 장안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오경을 공경한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쭉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시험이 나와요. 지금 국가고시를 뭐 한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게 교재예요. 그걸 갖다 전부 가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경정의가 유명합니다. 송나라 때는 사서 중심으로 보내요. 시험을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사서가 또 유명해졌어요. 그때 성리학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러면 사서 중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아마 변동이 없으면 월요일은 한국방송 거슬러 선생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